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성경통신대학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휴 가운데에서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에스겔서 말씀을 마무리해 볼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한 번 더 경험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번부터 51번까지의 문제를 풀었는데요. 오늘은 52번 문제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에스겔서에서 외국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요. 25장부터 32장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당하는 고통을 기뻐하는 암모, 유다의 특별한 사명을 무시하는 모압, 패망의 비극에 처한 유다의 보복한 에돔, 유다를 항상 괴롭히고 멸시했던 블레셋에 대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52번에 관계 있는 것끼리 같은 번호를 쓰라입니다. 먼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1번부터 4번인데요. 그 내용이 오른쪽 부분에 연결되는 것과 연결하면 좋을 텐데요. 먼저 저희는 25장 3절의 내용 보겠습니다. 어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암몬 족속이 나오죠. 그렇다면 바로 3절이 포함되어 있는 1절에서 7절은 1번 암몬이 들어가면 될 것이고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래 보시면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라는 것, 바로 여기 보시면 유다의 고통을 좋아했다 라고 하는 것에 1번 표시하면 되겠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모압 볼 텐데요. 먼저 8절에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이라고 나오고 있죠. 모압 포함되어 있는 8절에 2번 적으시면 될 것이고요. 그들은 유다 족속이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2번 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 볼까요? 에돔이 12절에 나오죠. 그들은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위에 3번 표시하시면 되시고, 또한 유다를 쳐서 원수를 갚았다 3번 표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블레셋, 15절의 블레셋은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유다를 멸시하여 진멸고자 했다의 4번 채우시면 될 것입니다. 한번 본문 한번 더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로에 대한 예언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두로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였습니까? 그 내용 26장 7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두로를 치게 할 것이다. 정답 적어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4번입니다. 두로가 섬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에 대한 내용인데요. 본문 17절 볼까요? 그들이 너를 위해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또한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라고 하는 것처럼 17절이라는 것을 알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18절을 적으신 분도 정답으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5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의 영원한 멸망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을 한 절만 찾아라 입니다. 여기에서 물론 여러분들께서 비슷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대표적인 것은 20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절부터 볼까요?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14절 또는 20절을 적으신 분들도 한번
1절을 적으신 분들도 그대로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정답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5에서 9절에서 두로는 무엇으로 비유되어 있습니까? 두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5절과 8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가다가 돛대를 만들었도다. 돛대를 보면 어느 정도 정답을 유추하실 수 있겠죠. 8절에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돛대와 선장으로 보아 배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7번에 27장 10에서 25절을 보아 당시 두로의 가장 성했던 상업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내용 12절 보시면 너와 거래하였음이며, 거래가 나오죠.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왕과 두발과 매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노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가장 성했던 상업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말로 적을 수가 있겠지만, 무역이라고 적으면 정답이 되겠죠. 비슷한 말로 여러분들의 말로 적으셨어도 괜찮습니다. 넘어갑니다. 58번에 27장 33절은 두로의 번영 또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대로 34절은 번영 또는 패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33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번영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런데 34절 보시면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패망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59번입니다. 두로 왕이 지었던 죄는 무엇입니까? 그 내용 28장 2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요.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바로 무엇입니까? 두로왕이 했었던 것은 아래 본문으로 보아 신성 모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미리 잘 풀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빠르더라도 정답을 맞춰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양해 구합니다. 60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전 두로와 당시 두로의 세력하에 있던 시돈까지도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연 두로와 시돈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무엇입니까? 60번의 마지막 디귿에 여호와의 주권을 알리기 위하여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기 위함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13번 넘어가겠습니다. 13번째 부분 이제 애굽에 대한 예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보시면요. 61번 보시면요.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갈대 지팡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내용. 애굽에 대한 내용이겠죠. 29장 6절과 7절 볼게요. 애굽이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라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정말 무너져 있는 애굽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갈대 지팡이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 애굽의 미약함을 이야기합니까?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세 번째, 튼튼한 의지가 될 것을 이야기합니까? 아니겠죠. 바로 두 번째, 신뢰할 수 없는 그 애굽의 모습을 뜻한다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6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에는 동그라미 표시, 틀린 말에는 X 표시를 하여라. 하나씩 기역부터 미음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입니다. 애굽은 40년간 황무지가 될 것이다. 맞을까요? 29장 12절 보시면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될 것이다. 황무지가 될 것이다. 정답이 되겠죠. 니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진 애굽인은 영영 돌아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13절에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낼 것이다. 정답 X 표시입니다. 디귿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다시 강대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15절에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그 말씀이죠. 정답 X 표시하시면 됩니다. 리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은 두로를 점령하고 수고의 대가를 얻었다. 맞을까요? 보면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다 라고 하는 것처럼 위에는 문제랑 바로 겹쳐지죠. 정답 X 표시입니다. 미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바벨론에게 붙이셨다. 29장 19절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정답에 동그라미 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너무 잘 따라하고 계시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3번 문제입니다. 애굽이 파멸하게 되는데요. 애굽의 파멸상이 본문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인데요. 12절 먼저 볼까요?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위에 적어볼까요? 강은 마르고 두 번째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다음 무엇입니까? 우상들을 없앨 것이며 다음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바로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여기서 장정들은요 예전 성경 보면은 소년이라는 단어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편하게 적으시면 될 것이고요.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정답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장정이라고 적어 볼게요. 장정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성읍의 주민 예전 성경에는 거민입니다.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4번 문제입니다.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또한 바로의 팔을 떨어뜨리는 이는 고 역사의 주관자 느부갓네살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25절 보시면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드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바로 정답 여호와 하나님 정답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65번입니다. 31장에서 애굽을 어떠한 나무에 비교하고 있습니까? 31장 3절 내용 보시면은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들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 두 번째 키가 크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았다가 정답이 됩니다. 66번 보겠습니다. 애굽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내용 보겠습니다. 31장 10절의 내용 보시면 그들은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교만한 마음 등등 가능합니다. 편하게 잘 적어보시고 이미 적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7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은 어떠한 왕을 위한 애가이다. 정답 볼까요? 32장 2절 보시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슬픈 노래가 애가죠.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동그라미 표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68번 문제입니다. 다음 괄호를 채우라입니다. 기역부터 리을까지 하나씩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입니다. 애굽 왕은 물을 요동하여 강을 더럽힌 큰 무엇과 같습니까? 32장 2절에 애굽의 바로 왕은 실상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악어 정답이고요. 니은 봅니다. 바벨론 왕의 칼에 애굽에 무엇은 패하게 됩니까? 12절 보시면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라고 나와 있죠. 교만이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디귿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들은 무엇을 받지 못한 자와 함께 음부로 내려갈 것입니까? 그 내용이 19절에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누울 것이다. 정답 할례까지 적어보시면 될 것이고요.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 누구도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였으니 칼에 사륙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라. 32절 보시면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울 것이다. 정답 애굽의 바로 파라오죠. 바로라고 적으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부분 책임에 대한 예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장에서 24장과 34에서 39장을 합일시키고 있다. 여기 다시 파수꾼의 주제가 반복되고 개인의 책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69번에 예언자의 사명은 누구의 사명과 같습니까? 33장 7절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 파수꾼이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번 18장에 개인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같은 것을 33장에서 찾아보아라 입니다. 여러분들이 18장을 읽어보셨겠지만 한 번 더 찾아보시면은 개인의 책임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이 33장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10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혹시 틀리신 분들은 한번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절과 끝절만 볼까요? 1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라고 나오고요. 마지막 20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느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의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10절에서 20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71번입니다. 팔레스틴의 남은 자들이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입니까? 그 내용 33장 25, 26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의 기업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답 아니요 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15번째 이스라엘의 목자와 양이라는 내용입니다. 양떼를 흩어지게 한 이스라엘의 목자들, 즉 왕들을 저주합니다. 그들은 사치에만 눈이 어두워 기름 부음 받은 소임대로 백성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72번입니다. 2에서 6절에 목자와 대조적인 참 목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2절에 나오는 목자는 무엇입니까?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화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는데요. 이와 대조적인 참 목자에 대한 내용 16절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나오죠. 쭉 정리해서 적어볼게요. 먼저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쫓긴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싸매며 마지막으로
병든 자를 강하게 한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화면을 멈춰보시고 적어보셔도 좋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3번에 초장의 양은 여기에서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 양, 위에서는 목자가 나왔는데요. 바로 31절에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은 너희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렇다면 너희가 정답이 될 텐데요. 너희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산에 대한 예언입니다. 세일산은 에돔의 별명입니다. 한번 기억해 주세요. 에돔의 죄악은 유다 멸망 시 형제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노략, 피난민의 정복자에게 넘긴 것입니다. 이 세일산, 바로 그것이 바로 에돔인데요.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은 여호와와 에돔 중에 누가 한 말인가 한번 적어보도록 할 텐데요. 1번부터 볼게요. 세일산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으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세일산이 에돔이죠. 바로 35장 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신데요. 7절에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 것이다. 정답 바로 첫 번째는 여호와이죠. 두 번째 봅시다. 이 두 민족과 이 두 땅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라고 한 거 누구입니까? 35장 3절과 10절 보시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바로 세일산이 에돔이라고 말씀드렸죠. 에돔아, 에돔 너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정답은 바로 에돔이라고 적으셔도 되고 세일산이라고 적으셔도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 산들이 황무지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불이 부어서 삼키게 되었다 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바로 누가 말한 것입니까? 내가 에돔이죠.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가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도다. 정답 에돔. 마지막 4번입니다.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무하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15절에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정답은 여호와 라고 적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17번째 부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산들과 백성의 회복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75번 보시며 다음을 채워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겠다고 하셨습니까? 라는 내용. 1번 기역부터 디귿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기역 보겠습니다. 아래 본문 보면 함께 적어볼까요? 바로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죠. 바로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니은 봅시다. 성읍에 사람들을 거하게 하고 빈 땅에 무엇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10절 보시면 그들이 성읍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을 건축하리라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성읍 사람들을 거하게 하고 빈 땅에 건축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디귿 보시면 사람과 짐승이 많게 하고 무엇이 중다하고 무엇하게 할 것이며 라고 하는 것처럼 11절에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이 많게 하되 그들이 수가 많고, 수가 많고가 다른 원래 성경에 보시면 생육이라는 단어, 저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생육이고요. 번성하게 할 것이라. 정답 적어보면 바로 생육. 비슷한 말로 적어보셔도 됩니다. 번성이라고 적으시면 정답이 될 것입니다. 76번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아래사항 중에 어느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까? 그 내용이 22절부터 볼까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를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거룩한 이름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정답이 무엇이 됩니까?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세 번째,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7번입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의 내적인 회복에 관한 내용이다. 아래 문장을 연결하여인데요. 이 내용이 36장 26절에서 37절의 내용인데요.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러한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정답 적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18번째 부분, 마른 뼈 환상이라는 부분, 저희가 잘 알고 있기도 한 부분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아래 내용 보시면 환상의 배경은 유다의 미리 없는 포로 생활과 깊이 뿌리박은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비극적인 불화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듯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78번에 마른 뼈들은 첫 번째, 과연 누구를 가리키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른 뼈라는 형상이겠죠.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11절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하느니라. 한번 여러분들의 말로 잘 적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소망이 없이 멸절되었음을 말한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나오겠죠? 7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뼈를 살리실 때에 하나님은 생기를 먼저 불어 넣으셨습니까?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37장 8절 보시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런데요, 그 속에 생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순서가 먼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에 아니오 표시겠죠. 다음입니다. 80번 문제로 이어서 보시면 37장 16에서 28절에서 에스겔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분열, 통일될 것, 어떤 것을 예언했습니까? 37장 22절 보시면 그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 것이다. 정답은 바로 합쳐지는 하나가 되는 통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19번째 부분입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에 대한 최후의 승리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입니다. 38장에서의 고개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올 때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그 내용, 첫 번째로는 포로 기간 중이라고 얘기하고요. 아니면 회복 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과연 이 예언이 어떠합니까? 38장 8절의 내용 보시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에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사람에 이르리니 그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라고 하는데 앞과 뒤의 내용을 반복해서 보시면 바로 이 평안히 거주하는 회복 후에 쳐들어올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말로 잘 적어보시면 좋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82번에 고개 연합군을 위한 재앙으로 사용된 것에 동그라미 표하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재앙에 대한 내용이겠죠. 위에 보기가 나와 있는데 하나씩 지어봅니다. 먼저 38장 19절에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지진 표시. 두 번째, 내가 또 전염병과 전염병이 무엇입니까? 예전 말로 하면 온역입니다. 피로 그들을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 큰 우박 덩이와 우박, 불과 유황으로 그와 내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무리에게 비 내리듯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한번 잘 표시하시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3번입니다.
고의 연합군이 쓰던 병기로 몇 년 동안 불을 피울 것이며 고의 군대를 매장하는 데는 몇 개월이 걸릴 것입니까? 그 내용 아래 본문 통해 적어봅니다. 39장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회 동안 불태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고기 연합군이 쓰는 병기로 바로 7년 동안 불을 피울 것이며 고기 군대를 매장하는 데 몇 개월이 필요합니까? 12절의 내용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7단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똑같이 7년과 7개월이라고 적으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는 회복된 사회의 환상에 대한 내용 보겠습니다. 환상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20번째입니다. 성전의 구조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은 성전 재건에 있다.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 텐데요. 84번에 에스겔은 포로된 지 25년, 성향납된 지 14년, 1월 10일에 이스라엘 땅에 직접 다녀왔습니까? 환상으로 갔습니까? 그 내용 40장 2절의 내용 보시면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렀다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이상 중이 무엇입니까? 환상 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문 중, 네 개의 문 중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을 함께 표현해 보겠습니다.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 6절과 20절과 24절에 보시면 바로바로 나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20절에 바깥들 북쪽을 향해. 다음 24절에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빠져있는 정답 무엇입니까? 바로 북문에 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86번입니다. 번제물을 싣고 희생물을 잡는 장소와 도구는 어느 문 근처에 있었습니까? 그 내용 40장 4절 보시면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북문 적으시면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87번입니다. 다음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방을 사용할 것인가 줄로 연결하여라 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셨을 텐데요. 잘 보세요. 바로 여기 보시면 북문 곁에 있는 방이 있고요. 남문 곁에 있는 방이 있는데요.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을 향하고요.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을 향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45절에 보시면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어디입니까? 바로 북문 곁에 있는 방이죠. 그것은 바로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문이 성전을 지키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북문 결방과 성전 수직 제사장이 연결이 되는 것이겠죠. 그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북쪽을 향한 방, 바로 남문이겠죠.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88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보시면 지성소는 장이 몇 척, 광이 몇 척의 구조이며 또한 니은의 지성소의 제단 정면에 나무로 만든 탁자를 무엇이라고 하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 볼까요? 41장 4절에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가 스무 척, 너비도 스무 척이다. 적으면 스무 척 적을 수가 있겠죠. 니은 보시면 22절에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두 척이며 라고 나오는데요.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이것들이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한다라는 것 정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0번 보겠습니다. 8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에 나오는 거룩한 방들의 사용자와 용도를 찾아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13절에
남쪽에 있는 방들은,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누가 사용합니까?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제사장 적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용도를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가지로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는다, 바로 보관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지성물이겠죠. 두 번째, 제사장이 무엇을 벗어둡니까? 그 내용 14절에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렀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들어가지 못하고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정답은 의복 적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90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번 보시면 에스겔이 사면담을 청량하는 것을 보니 그 구조는 직사각형입니까? 정사각형입니까? 42장 20절 보시면 안 만땅의 길이가 500척이고 너비도 500척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됩니까? 정사각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9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된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토록 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그 내용, 물론 여러 가지의 내용도 있을 거지만 여러분들께서 적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43장 9절 보시면,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정답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한다. 이렇게 적어보시면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말로 한번 잘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2번입니다. 제단의 용법을 간단히 써보라는 문제인데요. 제단, 바로 번제, 또한 번제단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43장 24절을 보시면,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처럼 어렵지 않게 제사장이란 단어가 나올 것이고요. 2번 봅시다. 그 제단을 위한 속죄제는 며칠 동안 진행되고 번제와 감사제는 며칠 동안 진행됩니까? 26절에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또한 27절에 제 8일과 그 다음 날에는 제사장과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아래 7일과 8일이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93번입니다. 44장 2절에서 성소 동향문을 사용하지 말라는 그 이유는 바로 44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바로 정답 적어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그리로 들어오셨기 때문. 뭐 이렇게 적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말로 잘 적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21번째 부분. 제사직에 대하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4번에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시, 틀린 말에 X 표시인데요. 1번부터 5번까지 조금 길지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과 몸에 할례받은 이방인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맞을까요? 9절에 보시면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그와 반대는 무엇입니까?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정답 동그라미 표시. 이번에 레위인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10절에 레위 사람도 그를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다. 정답에 X 표시입니다. 3번입니다. 레위인이면 다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습니까? 과연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내 성물고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X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4번입니다. 레위인은 전을 수직하고 추종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14절의 내용 보시면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과 수종된 일과 그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수종드는 일이라는 글이 되죠. 정답 동그라미 표시하시면 됩니다. 5번입니다. 사독의 자손 레위인 제사장들만이 성소의 직분을 지킬 수 있습니까? 15절 이스라엘 족속이 길을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정답 동그라미 표시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5번 조금 길지만요.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제약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에 나와 있는데요. 4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아래 본문과 함께 볼까요? 바로 머리털을 밀지 말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2번 어떠한 제약이 있습니까? 바로 안뜰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세 번째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이스라엘 족속에 바로 처녀나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라 라고 나와 있죠. 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4번에 보시면 가족 외에는 무엇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바로 아래 부분 보시면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한다. 시체라고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아래 부분 확인하시고 잘 체크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6번입니다. 제사장의 기능을 열거하여라. 기역 니은 디귿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별을 무엇하는 일입니까? 바로 23절에 구별하여 가르치며 바로 가르치는 일이 되고요. 니은과 디귿 리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저이기에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일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기능이라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97번입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성전 봉사 외에는 산업이 없다. 맞을까요? 함께 볼 텐데요. 44장 28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정답이 뭐 두 가지 의미로 좀 겹쳐 보일 수도 있지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산업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주는 그런 산업이겠죠. 정답은 얘가 된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98번에 45장 7에서 8절에서 넓은 땅을 왕들에게 돌리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기역부터 리을까지 나와 있는데요. 45장 8절에 보시면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니은 보시면 물질 때문에 백성을 압제하지 않도록 함이다. 라는 것 우리 본문을 통해 확인됩니다. 99번 문제 봅니다. 미래의 통치자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권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권고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45장 9절의 내용 무엇입니까? 바로 이 통치자들아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라. 한번 적어볼까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라. 또한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라가 정답이 될 것입니다. 잘 적어보시면 좋겠고요. 22번째
성전 의식에 대한 내용, 이제 성전에 대한 내용 함께 보고 오늘 106번까지 문제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100번 문제입니다. 다음 괄호를 채우겠습니다. 기억 보시며 왕은 유월절에는 모든 백성을 위하여 무엇 하나로 무엇을 드리고 유월절과 초막절기 7일간에는 무엇과 무엇이며 무엇과 무엇을 드리라 라는 것인데요. 아래 본문을 통해 어렵지 않게 적을 수 있습니다. 22절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송아지 하나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참기름을 드릴지니라. 한번 채워볼까요? 7일간에는 속죄제와 번제며 밀가루와 기름을 드리라 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니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뜻 동양문은 며칠과 무슨 일과 언제 그리고 왕이 자원하여 번제 감사제를 드릴 때 연다. 빈칸 채울게요. 바로 동쪽을 향한 문은 이라는 엿새 동안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연다 라고 하는 것처럼 안식일과 바로 초하루 여기서 뭐 예전 말로 하면 월삭이겠죠? 이렇게 적으시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디귿 볼까요? 절기에 거민이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어떤 문으로 도로 무엇 하지 말고 어떤 몸이 무엇 향한 대로 나갈지어다. 조금 복잡하기도 한데요. 아래 본문 보면 쉽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46장 9절에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라고 나와 있죠. 바로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어다. 앞으로. 그렇다면 절기를 거민이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봅시다. 아침마다 드리는 제사는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하나로 드리는 무엇과 밀가루와 기름을 섞어 드리는 무엇이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바로 46장 13절에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번제입니다. 또한 아침마다 그것을 함께 드릴 소재와 가추대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를 삼아 항상 다 여호와께 드릴 소재라. 소재까지 적으면 됩니다. 미음과 비음 나봤네요. 미음 봅시다. 왕이 그 기업 중 종에게 선물로 준 것은 무엇 후에는 왕에게로 다시 돌아간다. 그 내용 언제인지 시기 보면 되겠죠. 46장 17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 주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 군주에게로 돌아간 것인다. 바로 그 선물이 희년이라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비읍입니다. 제사장이 무엇과 무엇 희생을 삼고 무엇 제물은 굽는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20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은 구울 처소니 라고 하는 것처럼 속건제, 속죄제, 소제 이렇게 빈칸 채우면 될 것입니다. 100번 문제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여라도 못 적으신 내용은 앞으로 화면을 다시 되돌리셔서 잠시 멈추신 후에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23번째 부분 거룩한 땅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재건된 성전의 영향은 온 땅에 미쳐 황폐하던 땅은 옥토가 되고 소생된 물 속에는 물고기들이 뛰논다. 회복된 국토는 열두 지파에게 분화되며 그 땅의 외국인에게도 똑같은 대우를 한다라는 내용 봅니다. 101번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을 47장에서 찾아라. 요한계시록 먼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강자우와 광자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는 내용이 보시면 정답부터 적어보시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47장 12절에 강자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쭉 나오면서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까지 나와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않고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02번입니다. 토지 분배에 관한 절수와 지역을 줄로 연결하는 것인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풀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길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는 첫 문제인데요. 한번 잘 풀어보시고 이미 잘 풀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103번입니다. 외국인에게는 그들이 우거하는 지파에서 기업을 주어야 합니까? 그 내용 47장 23절에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주어야 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정답 맞습니다. 104번입니다. 48장을 읽고 토지 분배를 한번 해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억 보시면은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중앙지역 정역전까지 분배받은 일곱 족속의 이름 일곱 군데 찾아볼 텐데요. 아래 본문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하는 것 나오면서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첫 번째가 단의 몫이요, 아셀의 몫이요, 납달리의 몫, 문하세의 몫, 에브라임의 몫, 르우벤의 몫, 유다의 몫이다 라고 총 7개가 나와 있죠. 이걸 한번 그대로 적어보시면 될 텐데 제가 적어볼게요. 첫 번째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까지 적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다음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니은, 디귿 쭉 볼 텐데요. 성역의 동서쪽 땅과 국경선 부근 남은 땅은 어디에 소유가 됩니까? 바로 21절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 것이다. 바로 군주의 소유가 되겠죠. 군주는 왕이라고 적으시면 될 것입니다. 디귿에 성역의 남쪽 경계선부터 분양받았던 다섯 족속의 이름을 쭉 적어볼게요. 아래 본문 베냐민부터 시작해서 갓까지 나오는데요. 화면 참고해주시고 저는 정답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이라고 적으면 될 것이죠.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105번 문제입니다. 각 문의 이름을 아래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북쪽, 동서, 남쪽이 나와 있는데요. 네, 조금 길 수도 있는데 봅시다. 먼저 북쪽에 나와 있는 바로 어느 지파냐면요. 르우벤의 문이고 유다의 문이고 레위의 문이라고 나와 있죠.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북쪽에 첫 번째 르우벤, 두 번째 유다, 세 번째 레위. 또 내려가 볼까요? 동쪽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문이 셋인데요. 바로 하나는 요셉, 하나는 베냐민, 하나는 단입니다. 적을게요. 요셉, 베냐민, 단이고요. 다음 봅시다. 남쪽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문이 셋인데요. 하나는 시므온, 하나는 이사갈, 하나는 스블론입니다. 시므온, 이사갈, 스블론. 마지막으로 서쪽이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갓, 아셀, 납달리라고 나와 있지요.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시고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쪽에 갓, 아셀, 납달리라고 적으시면 될 것입니다. 동서남북 헷갈리지 않게 잘 적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내용 한번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 10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번에
그날 후에 도성의 이름과 그 뜻은 무엇입니까? 48장 35절에 보시면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리라. 여호와 삼마입니다. 뜻 같은 경우는 본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 여러분들께서 좀 찾기 어려우셨을 텐데요. 제가 답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니까요. 안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잘 적어보시면은 네,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를 모두 다 풀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수고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좀 양이 많았던 에스겔서 문제였는데요. 분명 여러분들께서 풀어보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 푸신 문제지는 교회 1층 로비에 비치된 제출함에 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다니엘서 말씀을 다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영상을 통해서 다니엘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모두 다음 주 영상을 통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샬롬!